홍구독님께서 올려주신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오늘 주가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19만 4,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한 3%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종목이 19만 5,400원에 비중 25%입니다 하셨는데요. 팔았다가 다시 사야 하는지 그냥 가져가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셀트리온 이 종목이 오늘 또 장중한테 3%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강했던 이유도 궁금하고요. 시청자님이 또 사신 가격하고 엇비슷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셀트리온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냥 좀 약간 욕심도 있기는 한데 예. 이제는 이제 어쨌든 우리 그동안에 셀트리온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내용 있잖아요. 뭐 재고자산 이슈도 있었고 뭐 분식 얘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쨌든 노이즈가 일부는 있었지만 잘 흘러갔고 합병이 됐고 뭐 지금 남아있는 것 들이라고 치자면 뭐 셀트리온 제약 정도인데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합병하고 나서 그 이제 상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이익 둔화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은 주가 상승 폭을 주가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선진국형 주식 환원 정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느 차례 몇 차례 지금 약간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확인을 하나하나 못했는데 어찌됐던 자사주 취득을 하고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주주 환원 정책 중에 일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매년 어찌 됐던 간에 주주 환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서정진 회장이 작년에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맨파워를 보여줄 만한 가능성에 충분히 있을 만한 주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지금 물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막 저평가돼 있다 뭐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에 한 폭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만한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램시마 그리고 인플렉트 그리고 유플라이마 이런 종목들 이런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가 조금 조금씩 실적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썩 나쁜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YY로 램시마라 인플렉트 같은 경우는 22% 성장 그리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YY로 250% 성장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이 가능할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1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 되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라인은 1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응원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 날 만한 목표가를 산정을 해드렸고요. 보니까 지난해 2023년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1조 샀습니다. 9,500억 원이니까 1조가량. 그리고 올해도 벌써 계속해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발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주주 친화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계세요. 셀트리온 그래서 꼭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